안녕하세요. 그때 그 날씨 이세나입니다. 지난 주말과 휴일 잘 보내셨나요? 곳곳에 눈비 소식이 들리긴 했지만 크게 춥지는 않아서 어디 나들이 다녀온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. 여유로운 휴식을 보낸 뒤 찾아오는 월요일. 아, 매번 느끼는 거지만요. 월요일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참 일이죠. 또 하루 종일 좀 몸이 뻐근한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왠지 더 느리게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.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 주의 시작을 무겁게만 보낼 순 없겠죠. 틈틈이 스트레칭도 하고 또 기지개도 쫙 펴면서 활기차게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그때 그 날씨는요, 1993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먼저 그때 날씨부터 볼게요. 밤부터 구름. 자, 전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만 가끔 많이 끼겠다라는 소식 전해주고 있습니다. 이날 큰 추위도 없었고요. 기온은 2014년도 오늘과 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고 하는데 한번 자세히 볼게요. 네, 이날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였고요. 그리고 그 밖에 춘천은 영하 8도로 아침을 시작했네요.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웃돌았던 것 같습니다. 서울은 4도, 대전과 청주는 6도로 활동하기 아주 좋은 날씨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. 별다른 눈비나 추위 예보 없이 무난한 날씨를 보였던 이날, 신문에 또 어떤 내용들이 실려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. 장담극이 제철 매주 주렁주렁이라고 나와있네요. 네, 도심 생활이 늘어가면서 가정에서 장을 담그거나 매주 쓰는 모습,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어졌죠. 이 당시 신문에서는요, 장 만들기 제철을 맞아서 각 지역의 마트를 비롯해 주요 백화점에서도 매주 바자회를 열어서 판매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고 있습니다. 매주, 특히 장담그기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 때문에 뭐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게 사실인데요. 자, 이 기사를 보니까요, 1993년 이맘때쯤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20대는 뭐 80% 이상이, 30대 주부들도 약 50%, 절반 이상이 장 담그는 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설문에 답했다고 하네요. 자, 예전에는요, 각 가정에서 장을 담그는 일이 구정을 보내고 지내는 1년 중 첫 대사로 여겨질 만큼 아주 중요한 행사였다고 합니다. 때문에 장을 담그는 시기와 방법도 지역에 따라 또는 집안의 내력에 따라서 다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. 보통은 정월인 음력 1월에 정월장을 많이 담갔다고 합니다. 그 중에서도요, 특히 동물 말의 의미를 갖는 날인 말날에 많이 담갔다고 하네요. 특별히 말날에 장을 담그는 이유는요, 기의 왕성함을 상징하는 말처럼 가정의 기운이 왕성하고 또 풍요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의미했다고 합니다. 의미가 참 좋죠. 자,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혹시 말날을 놓치게 되면 음력으로 끝자리가 9나 0인 날이 손 없는 날 장을 담갔다고 하네요. 자, 그렇다면 2014년 올해 장 담그는 날은 언제가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달력이 나와 있는데요. 2월 4일은 아쉽게도 지나갔죠. 다가오는 일요일과 그리고 마지막 날인 금요일이 말의 기운을 품을 수 있는 말날이네요. 시기상으로는 좀 휴일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. 또 혹시 이때가 좀 어렵다 하는 분들은 손 없는 날인 2월 18일과 그리고 19일 그리고 28일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이날 장을 담그셔도 좋다고 합니다. 그러고 보니 이날은요, 말날과 손 없는 날이 겹쳤어요. 이날 담근 장은 뭔가 좀 특별한 기운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 메모해뒀다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장 담그는 법, 사실 과정들이 번거롭기도 하고 또 경험할 기회도 많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. 2014년 올해도요, 어김없이 찾아온 장 담그기 제철에 지역 곳곳에서 체험전 같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. 가정에서 직접 해보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된다면 이런 행사를 참여해서 우리 전통 문화를 조금씩 직접 경험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의 이세나였습니다.